비참하죠? 망한 거 아니냐고. 굳이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점점 망나가고 있어. 급격히 줄어든 말수. 절대 하지 말 것. 이런 느낌.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손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오일 파스텔로 백드롭 페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백드롭 페인팅? 백드롭 페인팅? 백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백드롭 페인팅이 뭐냐면 제가 영상에 했던 적이 있는데 아크릴 물감에 모델링 페이스트를 섞어가지고 질감을 표현하는 건데요. 아니 지난번에 한 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게 진짜 엄청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런 색이라든지 뭔가 이런 질감들 있죠.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갖다 놓을게요. 근데 저거는 아크릴 물감이잖아요. 근데 오일 파스텔로도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영상을 못 쓰는 거야. 캔버스 이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1,000원. 너무 크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오일 파스텔이니까 덕구덕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으면 또 약간 허무하고 그래가지고 요 정도 크기를 샀습니다. 요 정도 크기. 약간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여기 써있네. 27에 22. 흰색이 모자랄 것 같아서 흰색은 추가로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흰색만 있는 거. 지금 계획에 살짝 보라끼? 보라끼 있는 걸로 하고 싶거든요. 보라랑 핑크끼.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얘네를 썩, 섞어봅시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딱딱한데 또 막상? 괜찮은겨? 이거 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백드롭 페인팅을 망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거 어때요 지금? 일단은 얘를 좀 부셔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힘이 많이 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얘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게 되려나? 그냥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안 마를 거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아니 질감이 얼추 비슷하게는 될 수야 있죠. 이렇게 힘으로 얘가 아크릴은 진짜 한 몇 시간만 내비둬도 싹 다 마르거든요. 근데 얘는 안 마를 테니까 오일 파스텔의 장점이자 단점. 정말 오지게 안 마른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안 마를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름을 좀 가져와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어차피 이렇게 되나 기름을 좀 섞나 안 마르는 건 마찬가지야. 요거는 이제 유화할 때 쓰는 오일이거든요. 린시드 오일. 왜 지난번에 오일 파스텔 녹여가지고 그림 그렸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그린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말랐어. 좀 녹긴 녹는다. 굳이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죠? 그럼 이거 되게 기름지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해야 돼. 그냥. 근데 저도 이거를 미리 해보고 찍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미리 해보면 제 생각에 리얼함이 떨어져. 그래서 바로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 근데 너무 막 폭삭 망했어. 그럼 이제 못 쓰는 거지. 영상을. 그냥 합시다. 기름 안 쓰고. 근데 지금 돼가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의외로. 옆으로 하는 게 잘 돼. 어때요 색깔? 약간 보라보라적인 느낌.
그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해본 건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정말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잠깐만 그냥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얘로 이렇게 하는 거지. 뭔가 느낌을 내주는 거지. 아, 이게 더 편하네. 그냥 여기 칠해서 색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해도 얘 질감이 만들어져. 보이시죠? 하도 물러가지고 얘가. 이러면 진짜 금방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색을 또 너무 많이 쓰면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애초에 그냥 아예 손으로 해버리는 거 어때요? 점점 막 나가고 있어. 이렇게 섞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건 좀 망한 것 같아. 뭐야 이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녹여서라도 한번 해봅시다. 기름을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안 마르거든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급격히 줄어든 말수. 이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아크릴 물감을 하는 거는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나름 힐링이었어, 그거는. 이거는 지옥. 손 보세요. 절대 하지 말 것.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하긴 했는데 지금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걸 뭘 해야 되지? 약간 이거 조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하긴 하는데 어찌해야 되나. 너무 색이 단조로워. 그래가지고 살짝 이런 색을 좀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어때요? 어때요? 어? 느낌 있는데?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나이프가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요런 것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요런 거. 이런 걸로 이렇게 긁어도 되잖아. 느낌 있게. 요런 느낌. 어? 생각보다 느낌 있는데? 약간 무리수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 뭔가 러프한 이런 느낌. 별로라고요?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그냥 이렇게 러프한 게 탁 살아 있어줘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서도 막 이렇게 긁어줘. 미쳤다. 갈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괜찮아. 오 미쳤네. 이걸 살려? 이걸로 할래요. 그냥 이게 더 좋아. 얘가 좀 더 땅땅해. 이제 길어가지고 얘가 휑청휑청 거리는데 이거 그렇게 비추는 아니에요. 다시 말 바꿈. 내가 뭔가 성급했어. 성급하게 너무 조금 그랬다. 엄청 얇아졌어요. 요 느낌. 요 감성. 대체 이게 뭔 감성이에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저는 이해합니다. 요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보세요. 요런 질감이 느껴지시는지. 느껴지세요? 요런 질감. 요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요 질감이나 이 색감이나 이런 게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가 약간 추상화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미장하는 느낌이면서도 그 어딘가 요거를
제가 추가로 구매를 했거든요. 모자랄까봐. 근데 안 모자랐어요. 하나도. 흰색이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모자라진 않았고요. 제가 아크릴로 했던 거랑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갖다 놔봤거든요. 뭔가 얼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애매한 느낌? 뭔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막 이렇게 막 불규칙한 이런 질감 표현이 되면 좋은데 너무 뻑뻑하니까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냥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는다는. 왜냐면 얘가 안 마를 테니까. 아크릴 물감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직도 지금 확신이 안 들어. 지금 이거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 하여튼 끝인사까지 해야겠죠? 뭔가 매주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무리수일 때가 있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골드선 골드선.